나무를 이렇게 작은 대목을 가지고 분재화시켜서 판매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떠야? 이거 해놓으시면 괜찮네. 이게 후지나무인데 후지나무인데 이거는 시라노 골드인데 아 접을 붙였구나 아 접을 붙였구나 아 저기 붙였구나 저거는 시라노 스위트인데 후지 나무에 가지집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나노 스위트를 붙였고 이축까지는 시나노 골드를 이렇게 집을 붙였습니다. 재밌게 하셨네요. 그 이제 한 나무에 세 가지 품종이 결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이거는 홍옥인데, 홍옥 나무는 꽃이 많이 피고, 저 가지가 좀 늘어집니다. 이렇게 홍옥이고. 아, 이쯤 홍옥이구나. 이거는 시나노 골드 사과를 왼쪽 라인은 시나노 골드가 되겠습니다. 일명 황금사과, 노란사과라 그러는데 이렇게 배꼽 열과가 일부 올 수 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이건 곧 거의 다 익은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숙기가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콩옥과 시나노 골드 가서 오늘 한 바퀴 오래간만에 제가 왔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옥숭아가 알이 작구나. 옥숭아도 일부 재배하시면서 사과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골드가 이게 황금색이 난다. 네. 시나노 골드. 열과 몸통 열과가 발생됐네요.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시나노 계통이 이 과육이 조금 무릅니다. 후지도 이제 햇빛을 보는 양광면 쪽으로 일부 착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장지는 그 이책을 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은박지 가셨고 골드가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보니까 차는 있는데 가온주께서 어딜 가셨나. 저기 시나노 스위트가 있구나. 후지 시나노 골드 시나노 스위트 홍옥 일부, 홍노, 이렇게. 이게 시나노 스위트입니다. 원래 이게 대과 종에 가까운데, 알이 조금 작습니다. 보니까. 시나노 스위트의 착색 상태입니다. 시나노 스위트는 사실은 그 원산지는 국내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우리 국내에 재배되는 대다수의 이 품종들은 원산지가 대부분 일본이고 극히 일부
유럽에서 뭐 핑크 레이디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넘어왔죠. 시라 스위트의 생육을 보면은 9월 하순경, 10월 상순경 사이에 대부분이 수확이 됩니다. 평균 과중은 300g 내외로서 그렇게 작은 사과는 아니다. 특징이 과즙이 많습니다. 과즙. 또 과육도 부드럽고 해서 사과를 조금 깊이 하신 분들도 보니까 이 시나노 스위트는 맛있다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익으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네, 일부 과피는 이제 홍색 또는 농홍색인데 색깔이 이 상태보다 더 진하면은 과표면은 이쁜데 과육이 연하고 물러서 장기간 판매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경험상 대략 한 70% 정도가 착색이 완료가 되면은 출하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 더 아삭아삭한 맛이 있죠. 아마 평균 단거는 좋습니다. 14브릭스 이상이 나오더라. 경험상 보니까. 그래서 맛은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거는 사실 후지하고 아오리를 두 개 교배를 했죠. 그래서 모태가 부사와 아오리를 교배해서 나온 것이 시나노 스위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과피가 과육도 연하고 과피가 연하고 부드러워서 탄저병에 좀 민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아오리 계통에 피를 50% 받고 태어나다 보니까 개화 총량은 많고 또 풍산성 계통입니다.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점 또 하나 있죠. 과심 곰팡이병이라고 또 있죠. 과심 곰팡이병. 예. 과심 곰팡이병은 유독 이 전체 열매 중에서 유독 빨간 게 있습니다. 유독 빨간 것. 그다음 만지면은 다소 진이 끈적거리는 것. 그런 것들은 개화기 중에 과심 곰팡이 병원균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런 씨를 갈라보면은 곰팡이에 피해 있습니다. 씨 중심부가. 그래서 또 무게도 가볍습니다. 선별할 때 딱 들어보면은 유독 가볍기 때문에 이건 과심 곰팡이병에 감염됐다라고 선별할 때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상단부는 착색이 양호합니다. 저 정도면은 지금 저 한복에 다 따는 게 좋습니다만 나무마다 수세가 다르기 때문에 착색이 미리 난 것이 있고 좀 늦게 날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 저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수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맛도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수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난 나무는 착색이 양호합니다. 9월 하순경부터 10월 상순경에 주로 수확이 되는데 지금 이제 9월 20, 한 5, 6일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수확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색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보니까 하단부는 역시 햇볕 양이 적다 보니까 착색이 좀 덜 났고 햇볕을 많이 보는 이 상단 쪽으로는 착색이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원주가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만나면은 수확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지도 한 봐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아주 좋네. 시나노 골드. 예,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시나노 종류 맞습니다. 여기는 시나노 스위트, 여기는 시나노 골드. 골드도 많이 달렸죠. 예. 모양은 이쁩니다. 아주 이쁩니다. 예. 시나노 골드는 제가 저번 촬영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부 시나노 골드 시나노 오시네. 여기도 시나노 스위트. 여기가 단풍이 들었네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역병이 되겠습니다. 역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병이 걸렸습니다만 사실 후지, 만성계 후지는 수확 종료 후에 은행나무 잎처럼 노랗게 단풍이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무 수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깔도 잘 나고 향기도 많이 나고 당도도 아주 좋고 먹기에도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그런 나무 수채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퇴비 조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계시네요. 예, 접니다. 도장기 따시는구나. 아니, 시라노 스위트는 속아 따셔야 되겠는데? 속아 따셔야 되겠어요. 내일문을 또 따라가. 그래, 맞죠? 내일 따는 게 맞아. 아니, 복숭아 다. 여기도 지금 접을 붙여놓으셨구나. 이거는 골드네요. 아우리. 골드, 아우리 붙이셨네. 골드가 한 열과가 있더라고 보니까. 배꼽 열과가, 이렇게. 배꼽 열과 저거 치고, 저번에 그 탄산칼슘하고. 예. 펑컵하고 그 시스타 주산 최소 열과 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것도 엄청 생겼어. 이 시나로 골드 주수가 제법 많은데요. 아예 고적 붙인 거예요. 고적 붙인 거고. 저쪽이야 저쪽에 딱 한 대. 여기 저기 있어요. 국광. 국광이요. 국광 귀한 한번 보자. 야, 국광 참 귀한데 한국 사과 재배 역사 1호 국광 홍옥 아닙니까? 국광. 여기 인도는 없죠? 인도 있어요. 이 국광이네. 아이고, 땡땡하구나, 국광. 국광 정말 귀한 건. 이 M9 작은 대목이에요? M26 작은. 네. M26 작은이면서 전목 부위는 25cm 노출시켰네, 25cm. 여기가 나무 뿌리가 있어갖고. 이게 뿌리인데. 네. 25네, 노출 범위가. 원래 저 대목 한 60cm인 거 아니야? 그래, 초밀식일수록 전목 부위는 노출을 많이 해야 밀식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저기 MB. 아, MB. 네. MB 이것도 코트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요. 네. 그죠? 네. 함부로 판매가 안 되고. MB가 충남 예산에 많죠. 예산원에서 예산도 많아. 이게 또 저게 많아. 낙과. 예산원에서 그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한몇번 다 걸려 있더라고. 한몇번. 그 인도 어디 있어? 이게 인도인가? 인도에 있어요. 인도 한번 보자. 아니. 이거 핑크 레이디. 아따야, 핑크 레이디. 오케이. 당연히 먹어봐야죠. 이게 제가 맛을 안 먹으면 되나. 핑크 레이디 이거 수확하셔야 되겠는데. 네, 요거도 소과잖아, 그죠? 네. 아따, 핑크 레이디. 사이즈는 홍옥 정도 되겠네. 조금 작아요. 핑크 레이디. 적금을 제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핑크 레이디는 국내 판매가 되는가요? 피크닉이에요, 피크닉. 어? 피크닉이라고. 이 피크닉이지. 이 속 빨간 거 아니고요. 핑크 레이디는 그 유럽 사과인데 그것도 걸려 있습니다. 함부로 판매가 안 되고. 아, 피크닉 사과. 이거는 국내에 되지 않습니까? 저 보니까 봉화. 경북 봉화에. 이거 단지 때 이거. 봉화 이거 이제 6년 됐다는데 단지화 만들었어요. 봉화. 이거 이쁘다 사과. 만깔 다 난 거잖아 이거 지금. 딸거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도 M26 대목이에요? 네, 다 이상이네요. M26밖에 없어요. 요거 인도. 핑크 레이디. 요거를 내가 한두 개 따가 먹어봐야 되겠다. 네, 요거 커피 한잔 마실 때 맛도 한번 맛 좀 봐야지. 인도. 인도. 이거 막 흔들린다. 돌담이라 가지고. 또 인도 참 정말로. 이게 1996년도까지 있었거든요. 97년도부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도 인도를 그때 마지막 봤었는데. 저거를 이제 접수를 구해갖고 접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야, 재밌다. 인도도 있고, 아이고야. 좀. 참. 미국 사업이니까. 저 과거에 인도, 네. 국광, 네. 홍옥. 네. 참, 그 사과 재배 역사에 다 1호 품종도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 홍옥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 방송했지만은 약 120년 됐습니다. 국내 도입된 지. 인도도 그 정도 됐어요? 아유, 인도도 오래됐죠. 인도 국광. 이야, 인도가 있구나, 인도가. 인도 참, 모양은 못생겼네. 이 생긴 모양이, 농사를 한 20분도 아실 거예요.
저 모리스. 네. 모리스. 네. 그럼 모리스 모양이네, 그죠? 비뚜루한 게 모리스 모양이네. 꿈이나 쳐갖고 더 그래. 모리스가 다른 말로 목에 자를 사간대. 네. 그래, 이제 어깨가 넓고, 좁고, 배꼽이 울퉁불퉁하고, 예. 인도도 이게 상당히 굵은 사과인데, 어, 인도 꽤 많네, 그러면요. 아유, 7주 있어요. 7주 있고. 네. 다 26대목이에요, 그죠? 네. 아, 다 핑크레디오 이쁘다. 요건 내가 일부러 농장 샘플 해놓은 거. 여기 있는 게 이제 인도, 샘플로 인도 국광, 홍옥 샘플 있고, 피크닉. 피크닉. 신화 스위트, 신화 홍옥, 골드, 홍옥, 후지. 홍옥. 허, 7, 8개 품종이 있네. 9개일 거리야. 아, 따. 이쁘다. 요게 현재 제식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죠? 1m. 예? 1m로. 1m이신가요? 그 1m로 이제 시험사 하고 네. 계신데, 아, 제식 거리가 지금 우리 관내도 지금 제식 거리를 막 주간주간 사이가 네. 1m 하신 분 계시잖아,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 하려고 하면은 밀식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접목 부위를 최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 노출 범위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세요? 경험상. 한 30, 20에서 30. 20대 30을 해줘야 장기를 예방할 수 있고 수고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1m 간격이기 때문에 가지가 50, 50도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적심해야 된다. 네. 적심 방법은 그냥 막 자르면 다 튀잖아요. 꽃눈 앞에 꽃눈을 두고 네. 어, 막아준다. 어, 그렇지. 요 상태만 해도, 아, 또 요거, 요, 이쁩니다. 핑크닉, 저 피크닉, 피크닉 사과. 아, 또. 한번 따 잡수면 막 새콤새콤하고 막 끝내줘. 그럼 뭐 하나 따, 나무 사과 내가 따볼 수 있습니까? 아이, 내가 따줄게. 그 색깔 이쁜 거 따주시면 제가 맛 좀 보고. 하나만 주면 됩니다. 하나, 하나만 주면 돼. 예. 제가, 예, 저 가서 차 한잔 하러 가시죠. 맛을 또 봐야 내가 또. 막 우리나라의 모든 품종 맛은 제가 다 봐야 됩니다. 아, 또 이쁘네. 이것도 역시 피크닉이네, 그죠? 예. 이거, 예쁘다. 이거, MB인데, 좀 이따 담아서 먹어. MB고. MB도 착색이 더 나야 되지, 뭐. 저분들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저기? 들깨. 땅콩용. 아. 저 땅콩 터시고, 계시고. 요새 이거,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거, 나이 맨날 올리시더라고요. 요거는 하울 수면대 다축형. 그 요거는 품종이 뭡니까? 다저 뭐야 그 하울 수면하고 수분수인데. 아 수분수. 여태 이제 시장에서 그냥 다축형을 주지 두 개 키우는 거. 그 우리 그 수분수도 인자는 권장을 잘 안 하잖아 사실은. 네. 그 노린재 때문에 수분수 꽃사과에 노린재가 엄청 극성을 부리거든요. 이 축형을 키우려고 내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울 수면이라고 내놓고. 그건 이축형 키우려고. 두 가지. 고사고, 센티넬, 뭐, 고저스, 그리고 저기 저거 만추리안, 이런 것들 있죠. 저거는 한번 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저거, 저거는, 저거는 이상하게 저거. 후지 탄저병도 제법 보이죠? 나 탄저 보이는데, 탄저가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탄저가 더 확산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너도 신하고 올도. 이게 뭔 상가 봐봐, 이게. 로얄 후지로 갖다 심었는데. 아, 이 로얄 아닙니다, 이거. 한번 봐봐. 이건 히로사키 같은데? 지금 만지면은 지금 손이 쑥 들어가요, 보세요. 손 들어가죠? 들어가잖아, 봐. 이게 히로사키입니다. 히로사키나 요가계통이에요. 예. 이거 살도 붙여야 되네. 저거는 그 묘목이 혼입돼 들어오셨네. 예. 이게 골드가. 골드가, 야, 이 노란색 이쁘다. 하늘 쳐다본 게 배꼽이 얼마가요? 거의 90%. 우리가 제꼬할 때도 네. 열매가 배꼽을 보는, 네. 배꼽의 하늘을 보는 거는 네. 대부분 열과라. 네. 두 번째 일수폐가 많고, 그래서 배꼽은 땅을 보고, 네. 네. 그렇게 제꼬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주지에, 이런 주지에 네. 가차에 달린 거는 차가 맛이 없습니다. 네. 열과도 많고, 그죠? 네. 유수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래 늘어져서 달려줘야 된다. 네. 이게 원칙이죠. 아이고, 참. 예. 후지 중간 생육사항 점검차 나왔습니다.
늦어도 막 10월 1, 2일까지는 도장기 제거를 완료하시고 제거 작업을 완료하시고 10월 상순 경내로 제격 작업을 완료하시고 은박지를 피복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탄저병은 발생되다가 이제 주춤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기요. 네, 감사합니다. 어.